하이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미국에 갑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LA. 비행기에 탔어요 여러분. 비행시간은 10시간 20분. 지금 내가 나온다고? 어.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나온다. 아 과연? 대박 사건. 진짜 나와? 진짜? 야, 투명하고 출세했네. 나야 비행기 나오는 사람. 귤 죽인다 야. 너 왜 창가 앉았어? 귤 몰라고. 나 구름 몰라고. 기내식이 나왔어. 나는 카레를 선택했어. 근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지금? 거기다 붓는 거 같아. 그냥 이렇게 부어? 부어? 할 수 있겠어? 해봐야지. 이거 쏟아졌어. 밥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다. 아 그래? 거북이가 되는 것 같아. 시각장애인한테 기내식은 굉장히 고난이도야. 어디에 놔야 될지를 모르겠어. 짠! 건배!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와인 넣어야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맛있다. 맛있어? 어. 기내식은 맛없어라는 말이 많았는데 카레는 역시 맛없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합격! 합격! 응? 뿌뿌! 왜? 뭐 드세요? 커피. 나오고 있냐? 이거 나야? 딱 34번만 볼게. 어디다 꽂아? 어디일까? 아닌데? 구멍처럼 생겨놓고 이거 꽂는 데가 없어. 그런가? 아이씨.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야, 안 들어가.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비슷하네. 뭐야, 이거 어디다 꽂는 거야? 넌 눈이 보이잖아. 잠깐 눈 좀 빌려도 될까? 이거 어디다 꽂아요? 팔걸이 왼쪽으로. 팔걸이 왼쪽. 아, 은연아. 여기다 꽂는 거였어. 어디 안 가본 티 내줘. 경험이 많아봐야 돼. 해본 놈이 잘한다니까. 지금은 이제 5시간 10분 비행 중. 여기 뭐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줄 줄은 몰랐네. 짠, 이거는 대한항공 맥주. 눈이 충혈됐어요. 진짜 10시간이 생각보다 기네요. 진짜 죽을 것 같네. 두 번째 기내식 크램블 에그. 2시간 반 남았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 그래? 없어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요? 아 내가 지금 미각을 잃었나? 철민아 저거 건물 되게 예쁘다 근데. 산 좀 봐봐. 산은 없어. 내 마음엔 있어. 자 여러분, 미국에 왔어요. 자 여기가 미국인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숙소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지? 맞아. 아니 근데 여기에 문자가 있어. L이라고 써있어. L. 왜지? 로비. 아! 대박. 뭐야 점자. 여기도 점자 있어. 맞아. 2층 합격! 맨날 나는 층 내리고 까먹을 때가 있잖아.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여기에 맞아. 층이 있으니까 미국인 것 같기도? 근데 진짜 냄새 계속 맡아보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직. 미국 냄새 안 나? 아직은 미국 냄새 안 나.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가자. 야 메뉴판에 뭐 써있다고? 여기서 제일 싼 게 12달러야. 뭔데 메뉴가? 프렌치 프라이. 헐 엄청 비싸다. 감자튀김이 어떻게 15,000원이야. Salad or the fries? Oh, fry. 아 이거 햄버거야? 이거는? 케찹이야. 감자튀김. 짠 45,000원. 45,000원이야. 더 맛있어. 아니 더 맛있게 느껴진다. 감자의 깊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비싼 건 다르네. 화장실! 뭐야? 진짜 있는데? 올 젠더 레스트룸? 여기도 올 젠더인데? 여기가 미국이 맞는 것 같아. 모든 성 화장실. 이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단 말이지. 그림이 3명이나. 화장실에서 미국을 느끼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겠지? 휠체어 모양 아니야? 맞아.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 뭐야? 야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가려면 혼자 문을 못 열 수도 있잖아. 자동문이었으면 딱 좋았는데. 자 이제 숙소. 일단 1108을 찾아야 돼. 오 점자가 있어 진짜로. 와. 점자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있어. 저 호텔 갔을 때도 점자 못 봤는데 아니 일단 여기 점자가 너무 많이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119? 한 칸 건너뛰고 1106? 뭐지? 1110 다음에 어떻게 1106이 나오지? 여기야! 오케이! 찾았어! 다 점자 있어! 숙소 도착! 여기는 LA에서 딱 하루를 묵고 가게 될 숙소입니다 여러분. 침대! 뷰! 어디있지? 어떻게 여는거지? 못 열어. 아 그래? 네. 아 숙소에 오면 뷰 써봐야 되는데. 난 숙소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뷰거든. 어때? 괜찮아 보여? 조명. 조명. 책상.
아, 이건 뭐야? 뭔가 가다 이렇게 팍 받고 넘어질 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 숙소 오면은 나는 화장실이 진짜 좀 중요해. 화장실을. 아, 근데 이거 미닫이면 무겁다. 여기가 세면대. 변기 모양은 똑같네. 숙소도 있네. 응. 자, 여기가 별 4개짜리 호텔이다. 이게 1박에 얼마야? 여기 근데 맞아. 1박에 369달러? 한국 돈으로 50만원. 헐. 아니 50만원이면 그냥 한국에서 별 5개짜리 호텔이야. 헐. 아니 여기가 근데 그 정도인가? 그건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네. 나도 한국 5개 호텔을 안 가봐서. 진짜 졸려. 근데 지금 27시간째 깨어있어.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잤어. 하지만 시차를 위해서 오늘은 참아야 한다. 이따 보자고. 안녕. 아, 쭉 잤어요 지금까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 나만 아침을 못 먹은 것 같아 아무래도. 형은 밥 먹었어요? 샌드위치 사서 가져가. 아 진짜요? 샌드위치 살 수 있어요? 아, 살 수 있어. 형 밥 먹었어요? 아, 나 우리도 샌드위치 샀어.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일로 와. 치킨 보고 네. 한 14불 정도 하고. 야 이거 2만 원이야. 2만 원이야. 딱 결제할 때 그 택스 얼마 할 거냐 나올 때 약간 긴장되거든? 18%, 20%, 22% 나와. 근데 원하면은 택스를 노 할 수도 있어. 아... 그럼 아마 표정이 안 좋아지겠어. 나 표정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 중요한 건 오늘 LA 떠나. 다른 도시에서부터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랑 커피 하지? 얼마일 것 같아? 얼마요? 택스까지 하면 3만원 넘을 수도 있어. 편의점 갈 걸. 근데 편의점 어제 갔거든? 실론티가 5달러? 왜 이렇게 비싸? 괜히? 내가 계산해볼게. 나 영어 잘해. 알았어. 나 옛날에 뉴욕도 다녀왔어. 오케이. Good morning. I want to buy. I wanted one americano. One americano? Yes. You want it hot or iced? Ice. 60 or 24? Sorry. Wait, you want it in this size or this size? Small. Anything else? Yes. How much? 18 for people. 18? And then you can tap her Instagram right here. Sorry, I am blind, so... It's okay, just down here. Yeah, there you go. You can take it out. Ah, okay. All good. Good. You can take out your card. Okay? It's all good.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Finish it? I'll finish. 아,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thank you so much. 어때, 영어 잘하지? 응, 잘한다, 영어. Here's your salad. Thank you. Have a good day. 예, have a good day. My Americano? Almost there. Almost coming.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나 어때? 원어민 같지? 너 이렇게... 팁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나? 팁 어떻게 했냐고? 뭐 몰라. 물어볼까? Excuse me, how much am I? You don't have to, it's okay. 아, really? Yeah, it's okay. 아, thank you. 팁 안 받으셨어. Have a good day. 아, 좋은 샀네. 영어 어렵네. 야, 이거 얼마인지 알아? 25,000원. 그 지팡이 내가 한국에서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 너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존에서 팔아. 그래서 그걸 주문해놨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널 지팡이로. 이거 좀 먹어보자. 25,000원짜리 샌드위치는 어떤 건지. 저기 절개선 보이네. 눈이 보여도 잘 뜯지 못한다. 눈이랑은 상관이 없다. 20,000원짜리 비주얼. 미국에 이제 도착한 지 이틀이 되었는데 두 끼밖에 못 먹었어 아직. 야 근데 이렇게 조그매. 이게 만 원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치킨이야? 근데 나는 맛이 그냥 그런데 한번 먹어봐요. 아니 이거 맛이 없어? 그래? 이게 무슨 표정이야? 어? 어때? 앞에 세븐일레븐 있던데 거기 가서 샌드위치 사 먹을 거. 나 구역질라. 진짜로?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먹어봐요. 어떻게 해, 그래? 아, 난 그냥 그래. 만 원이에요. 가격을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한 소리가 좀 열받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 맛있어요? 나 오다 보면 입장에서 맛있어. 한 입에 2,000원씩 간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영동기 입장 쓰고 가계부 써가지고 이래. 구글 갈 때 이제 쓰라고 나눠준 모자인데. 여기 무슨 도라에몽도 아니고. 여기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자, 여기가 구글이야! 어때? 뒤에 이 건물이 구글인가? 맞아. 와, 뭐가 달라? 건물에 크게 G라고 써있어. 아, 진짜? 무슨 색으로? 하얀색으로. 건물은 회색이야.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구글입니다, 여러분. 리셉션. 맞아. 아, 오랜만에. 아, 영어 점자 하려니까 어렵네. 곳곳에 점자가 일단 있네, 여기도. 과일들이 여기 쪼르륵 있거든? 여기 있는 과일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된대. 진짜요? 이거 자두야, 자두. 자두? 귤. 아, 귤? 응. 사다 됐고. 이 자두가 맛있게 보여. 진짜? 응. 귤 하나 집어. 잘라져 있는 거. 아니, 안 잘라져 있어.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도 다 먹었어. 진짜? 고맙습니다. 바나나가 있어? 네, 하나. 이거 많아요, 과일. 저요? 아니, 이것도 좋아해요. 그래? 나 진짜 바나나 좋다. 형한테 하나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김 형 과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여기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요? 이거 맛있어 보인다는데. 이거 너 먹어. 아 싫어, 나 찾아.
구글에서 과일 신기해 하고 있어. 야 여기 과일 가게 괜찮네. 와, what are you doing? 여기 안에 들어가 볼래? 아, 뭐 이래? 미국에 오면 화장실. 자 여기도 점자가 있어. 맨. 그럼 여기는 우아만. 어. 여기는 올젠더 레스트룸은 아니네. 어, 나 아까 오다가 화장실 하나 더 봤다. 아 진짜? 가보자. 젠더 뉴트럴이라고 써있다. 아, 점자로는 그냥 화장실이야, 레스트룸. 여기는 성별이 써져 있진 않아. 여기도 올젠더 레스트룸의 느낌인가? 약간 한국에서는 무조건 화장실 남녀. 어제부터 신기한 게 화장실이 세 개야. 모든 성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거지. 와.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라. 아... 거의 내가 화장실 전도사가 된 것 같냐 근데? 나는 맨으로 갈게. 갔다 올게. 아... 한솔아 화장실 가실래? 왜? 화장실! 나 화장실 또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마트네 마트. 여기 마트가 있어? 여기가 이제 마트 딱 들어선 거야. 바로 앞에 과일이랑 다 있어. 아 진짜? 스낵이랑 음료수 사러 가자. Let's go? Let's go! 아 계산하다가 영어로 뭐지? Hello, I want buying it. Okay. Car, right here. Sorry, I'm blinded. Okay. So, in your book, insert it into the machine for you. Ah. Here's your receipt. Ah, thank you. And there you are, sir. How much? I think it was $3.01. $3.01. Ah, thank you. $3.01. 야, 아주 자연스럽지? 잘 산다. 나? 어. 이거 4,000원이야. 4,000원. 환율을 바로바로 때리네. 내가 봤을 때 과자는 큰 차이 없어. 그냥 포카칩도 이 정도 크기 요즘에 3,000 얼마야. 어디까지 가 근데? 어, 나 내 자리 어디지? 거기 오빠 있었어. 아, 헬로. 어, 환장하겠네, 진짜. 아, 4,000원짜리 과자 맛 좀 봐보자. 자, 형 먼저. 장유 유서인가? 네, 장유 유서. 장유 유서? 뭐라 그랬어? 왜 그래? 야, 장애 유서래. 잘못 들었어. 야 이건 장애인 측에서 잘못. 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잘못 들었어. 난 진짜 개그친 줄 알고. 장애 유서가 장애 유서로 됐어. 내가 1급이야. 아 너도 1급이야? 네 저도 1급이에요. 내가 장애 나이가 많으니까 장애 유서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안 내면 진거 바이바이보. 내가 이겼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 나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약간 의심병이 생겨. 어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그렇죠. 비싸 보이는데? 이거 3달러 1센트. 4,000원. 와. 4,000원 괜찮아? 샌드위치 2만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과자 한 통 드세요. 잘 나왔다. 야, 머리 색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한솔님. 감사합니다, 한솔님. 응? 오, 반응이 너무 좋다. 카리뽕이야 맛이야. 할머니 과자 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 과자. 아, 수박. 오늘의 점심도 샌드위치. 이렇게 돼 있어. 와 진짜 엄청 큰데? 그치. 어 엄청 거세. 입에 안 들어가. 어때? 아침값보다 훨씬 맛있어. 점심, 아침 다 샌드위치다. 미국 와서 지금 내 먹은 게 햄버거, 샌드위치 두 개. 저녁엔 좀 맛있는 거 먹자. 아 그러니까. 과연 저녁 메뉴는 무엇일지. 망했어!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버스에다가 두고 내렸어. 호텔에다가 다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내 핸드폰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일 아침에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뚝 떨어진 거야. 컵라면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물을 사왔어요 호텔에서. 이 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5.5달러. 7,300원. 물가도 비싸고 물값도 비싸고. 물론 호텔이라서 더 비싼 것 같긴 한데. 문도 잃었는데 겨우 핸드폰 잃었다고 내가 힘들어할까? 괜찮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 육개장은 최소 8,000원짜리. 8,000원짜리 육개장을 저는 먹습니다. 놀랍게도 젓가락이 없어서 빨대를 내가 여러 개 챙겼거든. 빨대로 먹게? 응. 진짜 빨대로 먹게? 그러면? 이거를... 이거 쓰는 게 어때? 이게 뭐야? 손을 뜯어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말 안 했어? 빨대 괜히 뜯었잖아. 국물이라도 먹어야겠다. 아 맛있네. 미국 와서 지금 1박 2일 동안 먹은 게 햄버거 샌드위치 샌드위치 컵라면? 이건 아니지 않아? 맛은 있다. 내가 어제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얘가 그래도 8,000원이라고 해도 제일 싸잖아. 제일 맛있어. 아 국물 한 모금 빨고 라면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이네.